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난티 힐튼 부산에 식사하러 갔다가 이곳을 잠시 둘러봤습니다. 본래 목적인 점심 식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층에 있는 맥킨지 바에 갔습니다. 여기는 음식이 맛있다고 인기가 있어서 오늘 한번 와본 것이었어요.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넓고요. 밖에 가면 루프탑에서 바다와 아난티 힐튼 부산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난티 10층입니다. 10층에서 바라다보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탁 트여서 시야가 너무 좋았고 한가로워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해외 휴양지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저 멀리 바다색 한번 보시죠. 바다색 이쁘고 하늘 봐도 하늘도 너무 이뻐요. 바다와 수평선과 하늘이 너무 이뻤고 거기 밑에 이 녹색의 잔디 마당 그 다음에 이 건물들과 어울려서 한 폭의 큰 멋진 그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잘 보이는데 멋집니다. 아주 드넓게 상쾌하고 청량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시원해 보여서 손을 담가보고 싶었지만 이런 건 안 되겠죠. 여러 음식을 시켜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해산물 카르파치오를 시켜봤습니다. 회가 숙성이 잘 돼서 부드럽고 입맛을 아주 돋구었습니다. 이 음식은 부야베스로 해산물, 토마토 소스, 바질 등이 들어있는데 이거 추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전복 리조또는 엄청 맛있다는 인터넷 후기에 비해서는 그냥 다른 전복 리조또 집하고 비슷한 수준의 맛이었습니다. 오일 파스타도 소스 맛이 좋았어요. 면도 면의 식감도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생선구이입니다. 전반적으로 맛은 가격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아쉬웠습니다. 부야베스는 덜 시큼한 똠양꿍 맛입니다. 해산물이 어금직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조개도 조개류가 있고요. 새우 들어있고요. 아주 탱글탱글해서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오징어 이렇게 써있고 또 다른 조개류 모시조개인지 봤고요. 이거 생선구이인데요. 생선구이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식사 후 디저트도 시켜봤어요. 먼저 바스크 치즈케이크인데 치즈케이크를 좋아하는 저의 아이 말로는 맛이 훌륭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레몬 티라미수인데요. 이것도 부드럽고 맛이 좋았습니다. 특히 레몬의 맛과 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베트도 좋았고요. 이곳은 식당역 맥킨지 라운지입니다. 여기서 음료를 시키고 앉아서 바다 풍경을 보시면서 드셔도 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밖으로 가기 위해 지하인지 1층인지 내려갔었는데 복도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고 감각적인 디자인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을지 건축가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런 넓은 공간은 실제 보면 황홀하고 생각보다 아늑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밖으로 가기 위해 원형 계단으로 한층 올라가 봤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타도 됩니다. 휴양지에 와서 이런 원형 계단 있으면 한번 올라가 보는 것 폭력이죠. 처음 와서 어디가 어딘지 약간 혼동스러웠어요. 밖에 가려면 다시 내려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서 길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서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서점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런 곳에 서점을 둘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하고요. 아이디어 낸 직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새롭게 느껴졌고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것 같았어요. 이런 서점들이 규모도 꽤 됩니다. 여기 오시면 책을 한 권 사보시거나 아니면 간단히 한번 마음에 드는 책 있으면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밖으로 나오면 상점들이 나옵니다. 저 왼쪽편 꼭대기가 맥킨지 바의 루프탑입니다. 아, 노란 색감이 이쁩니다. 여기는 색감이 비비디언 컬러도 많이 쓰고 또 안에 들어가면은 아늑한 색깔도 많이 쓰고 너무 좋았어요. 마침 오늘 플리마켓이 들어섰네요.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는 우선 바닷가 쪽을 둘러보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쪽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풀냄새도 나고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있어요. 이 시원한 바람에 풀냄새가 맡아졌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놀러 왔구나. 그런 느낌,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받아서 편안한 느낌도 들었어요. 바닷가 쪽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저 멀리 바닷가 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 왔으니 바닷물 쪽에 가고 싶었나 봅니다. 저도 가보고 싶었지만 저는 또 제 일정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이 산책로는 햇볕이 쨍쨍하게 비치면 이 길을 걷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또는 저녁에 산책하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은 파도가 많이 치면 자연 파도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하와이 갔을 때 제가 이런 비슷한 곳에서 파도를 즐기면서 놀았고 거북이도 봤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하지만 수영을 못하면은 파도에 쓸려서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난티 힐튼 부산 전경의 모습입니다. 멋지네요. 자, 산책로를 따라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난티 코브입니다. 풀빌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건물 디자인도 멋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산책가 옆에 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방문객들이 돌담을 많이 쌓더라고요. 저도 돌담을 쌓고 기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벼룩시장을 살펴볼게요. 직접 만든 수공예품들이 많았습니다. 간식거리도 있었고요. 수공예품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오르골은 참 이쁘고 소리도 좋았어요. 직접 작동하면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런 색감이라든가 이 모양들이 너무 이뻐서 감각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일단 다가가서 좋았습니다. 무료 시식을 했는데 맛있었습니다. 하나 사드려 했었는데 색감마크 하다가 왔는데 좀 미안했습니다. 맛이 좋았거든요. 식당과 카페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슨 한번 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드네요.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여름 휴가를 떠난 분들이 많으실 테니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